동생은 네. 여기 얘기 들으면 또 다른 걸알수 있어. 그래서 네. 지금 본인이 머리가 있잖아. 예. 응? 한번 가려보라 이거야. 뭐가 맞는지. 그러면은 다 끝나. 나는 그래도 내가 자신 있으니까 오라는 거지. 무슨 뭐, 뭘 속이면서 그런 거 아니니까. 예.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을 도와줘. 아, 지금, 야, 누나, 나는 지금이 총장님 제일 위기라 생각하거든? 뭐가 위기야? 왜 위기야? 아니, 그러니까 이거를 잘 벗어나야지. 지금, 누님 보는 거하고, 이건, 난 누나하고 대화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. 나는 누님 걱정하고 있을까봐 내가, 나도 고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, 누나는 뭐 별로, 뭐, 위기 아니라 생각하고 있으니까, 이 상황이. 아, 지금 이거 김웅 사건? 예? 김웅 사건 이거? 그렇지. 그이 사건 말하는 거지. 이게 지금 아, 이거 내국 위기 사항이잖아. 아니야. 아, 이거 잘 몰라서 그래. 아니, 이게, 예. 그게 검찰, 이제 이게 법하고 맞닿는 거잖아요. 이게 위기인 것 같은데, 지금 저기 김웅이 처서를 내리잖아요. 거기서 이제 이걸 자꾸만 발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, 이게 그렇지요. 위기가 아니야. 김웅은. 나 나중에 한번 봐봐봐. 누구 말이 맞나. 그러니까 한 차원 또 높이 봐야 돼. 그러니까 명수 씨가, 조금만 더 바라봐야 돼. 그 옆에서는 다 이거 뭐 유선을 끝났다 그런 거다 알지. 근데 이게 왜 끝이나? 지금 어쨌든 지지율 1이 나왔잖아 또. 그거 아니야 그런 거. 그런 거에서 갈 사람이 아니야. 그런 거에서 갈 사람이면 벌써 갔지. 근데 이게 진짜 정확히 이 사람 했다는 게안 나면 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가 없어요. 이건 오히려 역풍당이에요. 두고 보세요. 처음에는 나도 좀 위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. 이게 좀 잘못됐어, 뭔가가. 그러니까 그런 걸좀 배우러 와. 어? 또그 세상이 아니야. 또 다른 세상에 또 그런 또 그런 것들이 있어.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야. 또 다른 세상이 있어.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. 와서 같이 공유를 하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되는 거지.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? 누구?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? 한동훈? 응. 왜? 무슨 일 있어? 내가 좀 제보 좀할게몇개 있는데. 그럼 나한테 줘. 아니, 나한테 준게 아니라, 응.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.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. 그래요? 응. 그게 알겠어. 몰래 해야지. 아,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, 이제 좀, 이제 하여튼 이득 있는 일을 해, 동생.